지난 1월 마지막 연극을 끝으로 42년 역사에 문을 닫았던 정동 세실극장. 지속된 경영난으로 폐간 결정이 내려졌지만 서울시의 장기 임대 방안으로 오는 4월 다시 문을 엽니다. 서울 미래유산인 세실극장의 가치를 보존하는 동시에 시민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새단장하기로 한 겁니다. 극장을 다시 유지한다는 차원에서 서울시가 장기 임대를 할 거고요. 그리고 공공성 있는 기관을 공모를 통해 선정을 하고 그 기관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될 겁니다. 1976년 개관한 세실극장은 1세대 건축가 김중업의 설계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후 대한민국 연극제를 최초로 열고 수많은 스타들을 배출하며 뿌리 깊은 역사를 만들어왔습니다. 이처럼 오래된 역사를 지키고자 서울시는 세실재생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세실극장 옥상엔 야간에도 운영이 가능한 상영, 휴식 공간을 만들어 덕수궁과 성공의 성당 등의 이색 건축물을 관찰할 수 있는 명소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극장과 가까운 덕수궁 돌담길과 고종의 길, 등록문화재인 양이제 등 정동의 역사문화 탐방도 함께 유도합니다. 또 공연뿐만 아니라 워크숍과 전시 등 각종 지역 행사와 연계해 역사문화 특화 공간이 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극장을 다시 여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의 문화를 다시 살린다는 도시재생, 문화재생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서울시는 이와 관련해 다음 달 5일까지 세실극장을 운영할 기관을 공개 모집합니다. TBS 박가현입니다.